지금 제가 아크마를 파이트를 했는데 한 번도 못 깼어요. 이번 랜덤 한번 해볼게요. 뭐야, 졸라맨 뭔데 이거? 아, 원래 랜덤으로 나오나요? 졸라맨 하면? 뭐지? 원래 졸라맨 하면 랜덤 나오나 본데? 그쵸? 원래 그런 거겠죠? 뭔데? 이 사람 나랑 똑같은데? 페이스톡. 아, 나랑 다르구나. 이 사람 이거고. 이번엔 클리어 가자, 좀. 패라운드 일단은 조금 도배해주고요. 다음에 뭐가냐? 네더 드래곤. 네더 드래곤 도배하면 될 것 같은데? 블러드 메이지도 괜찮고, 공성, 공성. 근데 마법 공성이다. 난 패라운드, 헬스토커, 건설해줍니다. 헬스토커 건설해주고, 리저드, 700. 초당 0.63에, 1.54에. 네더 드래곤 좋을 것 같죠? 데미지는 5호가 좋지만 공속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허. 여기 프라임 존에는 페스토커 지어줄게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위 부분 딜을 많이 넣어주는 데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넣어줘야겠네. 터지겠는데? 페스토커 하나 지어줄게요. 두 개 지어야 되나? 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톡톡 쳐봐. 네, 하나라도 맞겠네요. 이따가 여기에 오버죠. 이 700라인 700사거리 라인에 오버 지어줍니다. 영웅이랑 마법 데미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은근히 클리어하기 쉽겠는데? 이러면? 야, 이 용 뭔데? 진짜 용이네? 오버 해주고요. 분홍색 파이어 머스트. 근데 이거 랜덤하면은 퍼클 못하나요? 물어볼게요. 제가 퍼클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퍼클은 셀렉만 해야 돼요? 아씨! 왜 그걸 지금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랜덤전은. 아, 랜덤은 소령이 되어야 돼요? 아하. 그냥 해야지, 그럼. 그냥 하죠. 퍼클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제가 무슨 퍼클입니까? 졸라맨은 그럼. 다른 타워는 상관없고요. 아, 재미로. 오케이. 재미로 합니다. 졸라맨은 재미로 하는 거죠. 난 재미로 할래, 그러면. 자, 재미로 합시다. 졸라맨 가자. 아, 졸라맨 방치가? 아하, 그렇군요. 따단 따단. 일반 퍼클방은 히든 빼고는 저장돼요? 아하, 히든은 저장 안 돼요? 히든은 저장 안 돼요? 뭐야, 히든님이 저장 안 돼? 몰랐네?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럼 히든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네. 좋은 게 아니네요. 자, 올리고요. 퍼클은 대부분 셀픽함. 아하, 몰랐네. 퍼클을 하려면 셀픽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오버 올려. 확실히
마딜이랑 영웅딜이랑 같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지금 편안합니다. 게임이 편안하구만. 허클로 고통받았는데 편안하네. 막시 위저드 때문에 막 고통받았는데 이거 되게 편안하네. 이런 게임 해야지. 좋아요. 고블린 뭐야 타우렌. 이 사람은 어스가 나왔네요. 어스 사거리 700에 빠름. 슬슬 저270 타워 가도 될것 같은데요. 270 타워 가도 될것 같아. 돈 모아서 270 타워 가죠. 지금 뭐 빠르게 달린 사람도 없으니까 편하게 270 타워 가자. 톡톡톡. 멀렁 워리어. 이 사람은 근데 셀렉을 했나요? 아니면 파이어 버스트만 설치하는 건가? 하긴 이 파이어 버스트도 이게 데미지 차이가 커서 랜덤 데미지긴 한데 데미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700이지 사거리가. 님은 셀렉하신 거예요? 물어봐 주죠. 네더 드래고. 아 졸라맨은 무조건 랜덤이에요? 아하. 아 그래요? 몰랐네. 아하 졸라맨. 근데 나는 졸라맨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세이브하고 고통받는 거 힘들다잉. 즐게 많은 게 나랑 맞는 것 같다. 졸라맨 갑니다. 졸라맨 편안하구만. 로또 기대하듯이. 아 좋은 타워 나오면은 대박이네. 270이랑 810 타워가 좋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하필 저는 공성이 둘 다 마지막이 270이랑 810이 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 아니어야 좋은데. 그쵸. 까비. 하지만 둘 다 사거리 90. 30, 90, 270 다 랜덤. 저보다 비싼 분이 있었네요. 오케이. 뭐야 에이션트 오브 워. 오 이거 괜찮죠. 사거리 900이라 그래도 멀티샷이야. 아 그래서 10원짜리 도배 하시는 거구나. 그냥 좀 페이스토커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토커가 이게 영웅 데미지거든요. 오구 위저드도 있죠. 여기 딱 90라인은 오거 위저드 지어주면 되고요. 무난하게 깰 것 같아요. 지금 뭐 밀리는 것도 솔직히 없어. 어? 아 이것도 지옥문 있긴 하네요. 있긴 하네요. 지옥문 있긴 하네요. 없으면. 아 요즘엔 지옥문 없으면 안 와요? 안 오나 보네요. 원래 옛날에 지옥문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거 지워주고요. 지옥문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군. 아 이분은 이것만 짓네? 파이어버스가 제일 좋은가? 이분 타워 중에 이게 30원짜리일 텐데 아마?
야 이거 뭔데 사거리 700이라고 여기 이렇게 지었구나. 자이언트 프로스트 웨프 와우. 고블린 셰퍼 카오스 그 다음에 카오스가 또 있네요. 네 로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꺼? 졸라네. 자 더 뽑았고 가서 또 준비하고 자 블루 드래곤 여기는 이거 봐 나도 괜찮아. 네, 거의 제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살짝 제일 빠르진 않고 훈련병 찍었네. 지금 조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여기다가 오버 위저드 여기까지 건설 해줄게요. 여기까지 좋아 좋아. 그러면은 마크 루라는 헤비이기 때문에 헤비는 마법에 약한가요? 일반 아머와 라이트 아머 헤비는 누구한테 약한 거야? 영웅격이 40% 아씨 안 보여. 공성 좋아요. 공성이 140% 데미지. 좋아 가자. 우리 70대리 하나 늘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어콜 나왔고 조합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아하 파이어버스트구나. 이분은 무슨 타워인지 궁금하네. 다 이것만 지어서 파이어버스트만 지어서. 살짝 삐끗 지었다 이분. 삐끗 그치 원래 이거 바로 아래 지었어야 되는데 살짝 삐끗 났나 보네요. 지금 빠르게 아머슬레이어 가준 모습이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갔죠? 이쪽도 아머슬레이어 지금 갔네요. 그리고 슬슬 아머슬레이어 가줄까요? 아머슬레이어 있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괜찮겠다. 여기 갈게요. 아머슬레이어 위치 이게 두 개 가면 되죠? 여기 두 개, 이 라인 지나가면 거의 끝나니까 이 두 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됐고 270 하나 올려주고 오 여기 갔나 본데? 어딨냐 근데? 아, 이 용의 그냥 버프인가? 잠깐만, 파랑님 아니지, 연초님 님은 왜 방각 타워가 없는데 왜 방각이 되죠? 물어봐줍니다. 그것도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용은 그게 스킬인가요? 되게 좋은데요? 와 용 사기잖아. 나도 용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단. 퍼클 저장하면 로드할 수 있는데 야, 나 옛날에 한번 퍼클 한 적 있었는데 근데 세이브 안 했네. 호랑이부터 방딱 오라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용이 범위가 가장 긴 700. 아 용은 퍼클 몇 번 해야 돼요? 용 퍼클 몇 번 해야 되지? 몇 번? 정 캐릭터요?
안 해. 정캐릭 다 어떻게 뽀크래, 미친. 와, 34개 다 뽀크래야 된다고? 와, 심각하다, 저건 어떻게 하냐. 황금 띠 따야 돼. 와. 이거는 제가 쳐다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퍼클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신전? 아니, 사람도 없는데 자꾸 왜 팀전을 부르셈? 몇 명이죠? 채널 몇 명? 짜잔. 한 8명 있잖아. 8명이면 한 명이 없. 나 포함 8명인데. 그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게임 하려면은 한 시간 기다려야 돼. 맨날 팀 짜고 사람 모으고. 팀장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씨. 아니, 팀장도 안 하고, 팀장도 안 하고, 다들. 맨날 잠수만 하고. 게임이 똥겜이 아니라, 사람들이 똥이었어. 나 포함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고인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고여서, 아, 썩었다. 귀찮고, 썩었음. 아, 귀찮고 썩어서 지금, 그냥 귀찮아. 아, 하면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총대 알아서 매겠지. 맨날 이러고. 누가 총대 알아서 매겠지. 나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 맨날. 바로 그게 그 게임입니다. 바로 그 게임. 일단 여기다가 건설해 주고요. 단단, 쫄라맨, 가자. 파이어버스트 플래시 골렘. 어, 파이어 레버넌트였네요. 이게 270타워겠죠? 도배한 거 보니까 270타워인데. 어호라. 어? 둠가드. 오호. 이제 810타워가 이제 나오거든요? 810타워를 어디다 지을까요? 네, 여기 지어보죠. 지금 공간이 없네, 810타워. 블러드 메이지, 빠른. 어? 야, 야, 저거 놓치는데? 여기, 810타워 하나 더 지어줍니다. 빨리 가, 야, 빨리, 빨리, 빨리. 프로스티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야, 이거, 피가 안 다는데? 얘 점사, 점사 해주고요. 오케이. 달았어. 여기다가도 810타워 지어줍니다. 810타워 지어주고. 여기도 810타워 지어주고요. 봐봐. 파이어 레버넌트. 파이어. 와,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해? 뭐야, 이거? 뭔 캐릭터 이렇게 화려해요? 여기요. 보라님. 뭔 캐릭터가 그렇게 화려합니까?
뭔 캐릭터가 저렇게 화려하죠? 아 눈부셔. 드래곤 터트리인가? 드래곤 터트리겠죠? 와 이거 눈부셔서 어떻게 게임합니까? 와 눈부셔. 퍼클 문 열.. 퍼클이래 문 못 열.. 지옥문 못 연다고 하네요. 따단따단따단. 일단은 여기다가 프로스타는 잠깐만. 야 너 치는데? 너무 많이 놓쳤는데? 컨트롤 해줘야 돼. 1번 2번. 잠깐 이거 되냐? 1번 2번 컨트롤 해줄게요. 1번 다시 2번 2번 얘도 다시 1번. 야야야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건설해. 건설해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건설해주면? 근데 블러드 메이지 하나로는 안 되잖아. 하나로는 안 되지? 되냐? 어 잡았다 한 마리.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막았어 막았어. 와 다행이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어? 지옥문 열렸대요? 지옥문 열렸네? 못 연다고 했는데 열었어. 지옥문 열었네요. 아 스킬 썼대. 아하 스킬 써서 열었군요. 여기다가 폼 지워주고요. 야 근데 지옥문 연 건 좋은데 죽겠는데? 5라이프 받았는데 그건 둘째치고 죽겠어. 가봐 야 가봐 가봐. 빅라인에 더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10타워 준비해줍니다. 자 돌고 돌고. 야 지금 이거 이걸 쳐야 지금 못 치냐 얘들아. 여기 얘는 동네를 쳐줘야죠. 제발 버텨줘 얘들아.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일단 막긴 막았어요. 일단은 여기서 프로티 여기 건설해주고요. 위치상 여기랑 여기 건설해주는 게 좋아. 810 건설하고요. 자 미디움 아머. 자 미디움 아머는 뭐 괜찮게 되겠지. 오케이 내 거 타고 어디 갔냐? 졸라맨 어디 갔어 내 거? 어 졸라맨 깜짝이야. 졸라맨 사라진 줄 알았잖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지어주고 프로스티 뒤로 와야지 잡는데 이거? 810짜리 하나 짓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와라. 뒤에가 화력이 더 세 앞에보다. 앞에는 그냥 잠깐 그냥 찜질하는 곳이고 여기가 메인 딜. 좋아요 다 잡아주네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 위치도 괜찮거든요. 여기 지나갈 때 때리지 여기 지나갈 때 때리지 여기 지나갈 때 때리지 여기 지나갈 때 때리지. 좋아 이렇게 해주고. 아 근데 너무 많이 흘렸는데 약간 좀. 810 저기 지어주고요. 됐스 됐스. 뭐냐 이거 무슨 암호냐? 건물 암호인데 왜 이렇게. 나 공성인데 왜 이렇게 밀리냐? 건물 암호가. 잠깐만요. 아이고 보라님 놓쳤네. 보라님 죽어버리셨네요. 나는 타워를 더 늘려라.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사거리 900짜리 타워가 솔직히 너무 좋아. 여기 카우스 공격 관통 공격 140%도 있습니다. 일반 어머와 영웅에게 60% 데미지. 이거 영웅인가요 설마? 영웅이잖아. 프로스티 도배 프로스티 프로스티. 자 이제 최대한 늦게 가게 해야 돼요. 야야야야 체력 안 빠진 거 봐. 미쳤다. 피가 안 나는데? 잠깐만 피가 안 나는데요 이거 얘네? 뭔데 피 안 나는 거 이거 뭔데? 잠깐만요.
피가 안 날아가네. 아씨, 일단 조금 잡긴 잡았는데 얘 놓치겠다 이거. 야 그래 느리게 했고요. 좋아요 좋아요. 가능성 있어. 여기 다골. 내 다골 다골 얘부터. 아 저 못 잡았다. 저걸 못 잡네. 한 마리 놓친 거야 애교. 그래 애교로 하자. 좋아요 잡았어 나머지. 오케이 전설을 해주고 나머지 그럼 깼지. 저거 암호 깼으면 그 다음 암호는 뭐 위험한 거 없잖아. 자 문제 나와라. 나오나요 질라멘도? 아 아 문제 지나갔대요. 문제 라이프 채우려고 했는데 까비. 여기다가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고. 오케이, 퍼펙트 우승자. 저는 퍼펙트는 못했네요. 까비.